안녕하세요. 인간탐구 보고서를 쓴 정재승입니다. 이 책을 처음 기획하게 된 건 10년 전이었는데요. 그때는 저희 딸아이들이 굉장히 어렸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쓴 책을 아이들에게 읽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기획을 했는데 너무 공들여서 만들다 보니까 이미 저희 딸아이는 훌쩍 커버렸네요. 그렇지만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인간에 대한 이해, 사람을 이해하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파악하고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을 위해서 사실은 쓰게 됐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어렸을 때 너무너무 재미있게 읽었던 그런 맹꽁이 서당을 쓴 윤승훈 만화가를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만나는 순간 그냥 저도 모르게 어린 시절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그분의 작품들을 이야기하고 그 만화가 앞에서 제가 한없이 어려지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이 책을 10권, 30권, 50권 계속 써서 10년, 20년 후에 세상에 많은 어린이들이 저를 보고 과학하는 아저씨, 과학하는 할아버지로 기억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 그래서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을 위한 인간에 관한 책, 뇌에 관한 책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인간탐구 보고서를 쓴 이후에 어린이 독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많은 독자들의 편지도 받고 인스타그램에서 사진도 보게 되고 그래서 그 어린 독자들을 많이 얻게 돼서 이 인간탐구 보고서를 쓴 후에 가장 큰 보람이 그 어린 독자들인데요. 무엇보다도 인상적이었던 친구는 이 책을 읽고 저한테 서평을 우편으로 보내주었는데 그냥 독후감이 아니라 본인이 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인간탐구 보고서를 읽고 느꼈던 자신의 생각들을 담고 이렇게 캐릭터들을 옆에다 그려놓고 다음 페이지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있을지 질문도 던지고 그래서 그 독후감 자체가 아주 잘 짜여져 있는 한 권의 책이었는데 그 책을 받고 되게 가슴 뭉클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책이 또 하나의 책을 낳을 수 있구나. 그리고 독자는 언제나 새로운 책의 저자라는 걸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린이 책을 만든 이후로 가장 보람있었던 순간은 아주 투박하게 쓴 손편지를 받았을 때인데요. 그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인간탐구 보고서를 읽고 왜 우리 부모님이 자꾸자꾸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고 깜빡깜빡하는지 동생은 왜 이렇게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은지 또 사춘기에 우리 오빠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이해하게 됐다. 그래서 옛날에는 엄마 아빠한테 야단 맞으면 화나고 동생이나 오빠하고 싸우면 되게 슬프고 그리고 삐져 있기 마련이었는데 인간탐구 보고서를 읽고 그들을 좀 이해하게 됐다는 그런 편지를 받았을 때 굉장히 보람이 있었습니다. 진짜 어린이에게 제일 필요한 교육은 이해는 이렇게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뇌과학이 아닌가라는 걸 느끼는 순간이어서 아주 보람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독서에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이 책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만드는 거죠. 책 안에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거를 곱씹고 짚고 매번 읽을 때마다 즐길 수 있게 그런 독서 경험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습관처럼 책을 읽히게 만들기보다는 늘 책을 이야기하고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책에 관한 이야기를 즐기는 어린이로 키워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학부모들이 자녀에게 어떻게 독서 교육을 해야 되는지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독서 지도라고 거창하게 이름 붙일 거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식탁에서 엄마 아빠가 네,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고 너는 지금 무슨 책을 읽고 있는지 물어봐주고 서점에 가서 같이 책을 고르고 책을 읽고 읽은 책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책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 자체가 다시 말하면 독서가 삶에 녹아들어 있고 그것이 우리 일상이 되는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의 더 좋은 독서 경험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주 거창하게 아이에게 어떻게 독서 지도를 해야 될까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님이 읽고 계신 책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들려주고 아이와 함께 책을 읽기도 하고 아이들이 읽은 책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어떤 책을 많이 읽었느냐, 어떤 책을 좋아했느냐, 간혹 이런 질문들을 받는데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책을 좋아하는 어린이는 아니었습니다. 늘 뛰어다니고 놀고 야구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냥 운동장에서 야구를 하는 아이였는데 책의 매력에 완전히 빠졌던 경험은 5학년 때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아가사 크리스티의 추리소설을 읽고 제가 완전히 빠졌습니다. 거기 등장하는 탐정 에르큘 포아로가 너무너무 멋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뭐 ABC 살인사건이라든가 나일강의 죽음, 오리엔탈 특급살인 뭐 이런 책들을 밤새 읽으면서 책을 손에 놓지 못했던 그런 경험이 있죠. 추리소설에 굉장히 빠져서 어떻게 하면 그 현장에 있는 작은 단서만으로 범인을 추정할까 그 놀라운 추리와 직관에 책을 읽는 매력을 처음으로 느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서 자연스럽게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많이 곱씹고 생각해 본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책은 다 아이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유익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아이들이 한껏 읽을 수 있는 완전히 푹 빠져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을 만날 수 있기를 묵묵히 기다려 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은 책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제가 특히 좋아했던 과학 자아의 이야기들이었거든요. 피타고라스의 삶을 담은 수학사 이야기도 너무 재밌었고 과학자들이 얼마나 매력적인 존재인가를 만끽할 수 있는 과학자에 관한 책들 강력하게 권해드리는데 최근 나온 책들 중에서 제가 특별히 권해드리고 싶은 책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위대한 발명품 40가지라는 책인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과학자이기도 하고 공학자이기도 하고 예술가이기도 하죠. 그런데 당대에 함께 있었던 미켈란젤로와는 달리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아주 근사한 완성된 걸작을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좀 설 읽더라도 세상에 없는 무언가를 만들고 그걸 실제로 만들어보고 시도하는 그런 지금으로 따지면은 아주 근사한 공학자에 좀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에는 그 당시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만들었던 위대한 발명품 40가지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많은 그 공학적인 발명품들이 수백 년 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미 그 원시적인 모습들을 만들어서 시도해 봤던 것들의 유산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것 같아요. 발명품은 아주 거대한 그리고 과학 지식을 많이 담고 있는 공학자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들을 주변에 있는 물건들로 뚝딱뚝딱해서 얼마든지 근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다빈치가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고 공학하는 마음, 과학자의 태도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배우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탐구 보고서를 사랑해준 모든 독자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책을 읽어준 아이들, 또 책을 사준 학부모님들, 책을 권해주신 선생님 모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다섯 권의 책을 읽으면서 인간은 외모에 집착하기도 하고 기억력이 좀 나쁘기도 하고 감정이 들쑥날쑥 오르락내리락 거리기도 하고 감각이라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큰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사춘기를 앓고 있는 청소년들은 외계인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인간은 알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하고 비합리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좀 엉뚱한 존재인 것처럼 이 책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깔깔거리면서 웃기도 하고 재미를 주는데요. 그렇지만 인간은 바로 그 뇌 때문에 누군가를 공감하고 또 감각을 속이긴 하지만 그것으로 근사한 예술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함께 기여합니다. 그래서 6권 이후부터는 인간의 뇌가 또 얼마나 놀라운 경이로운 일들을 만들어내는지 그 인간 뇌의 매력을 아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6권 이후부터 이 따뜻하게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그것도 한껏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어린이 책 전집을 어린이에게 사주는 건 다 좋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전집을 탁 안기는 거, 이거 좋은 독서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전집을 쓰고 보니까 어린이에게는 전집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책을 한 권 한 권 아이들과 함께 서점에서 고르고, 책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이렇게 긴 호흡의 책을, 여러 권의 책을 끈기 있게 읽는 그런 독서 경험을 하는데 저희 인간탐구 보고서가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긴 호흡으로 인간을 탐구하는 독서 여행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앞으로 10권, 20권, 30권 계속 인간탐구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근사한 인간 탐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